Very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안녕 유딩이들 유정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날에는 크리스마스가 이미 지나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기분 내는 기념으로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마스라서 저랑 여기 패션쇼 다녀온 정빈이랑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번 해볼 건데, 그러면 저희는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첫 번째로 어디를 갈 거냐면 다이소를 갈 것 같은데, 다이소에 가서 진작에 살 걸. 그러면 머리핀으로 만족하자. 그래. 이게 뭐야? 누가 저희 해서 2,000원인가요? 포인트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면 필요 없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 되게 친절하네. 심플하네 이러는 거야. 나도 그래. 무지 심플하네. 그래서 심플하네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베스킨라빈스 살 때 피자 스프레다 전화를 하자. 그래서 이제 집 앞에 슈퍼 있으니까 거기 들려서 소스 사고, 이제 피자 잠깐 냅두고 그거 하고 다 먹고 이제 베라 먹으면서 우리의 목표를 채우는 거야.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 우리 목표는 나 우리 집에. 안녕하세요. 야, 이거 230칼로리래. 포테이토 피자로 하나 해주세요. 겉에 케이스 바뀌었다. 크리스마스 기분 나네. 갑자기 크리스마스 기분. 까르보나라. 작은 거 사도 될 것 같아. 왜냐면 우리 그거 별로 없어. 이제 집에 왔고, 야, 우리가 뭐 샀는지. 자, 일단 까르보나라 소스. 네, 이거 광고 아니고 저희 돈으로 샀어요. 피자 스쿨 이거 샀고. 무슨 피자죠? 포테이토지. 이거 뭐 찾아? 갈릭 소스랑 피클, 그리고 저희의 귀여운 핀. 아니, 저희가 머리띠를 사러 갔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핀을 샀고, 베라! 베라를 샀어요. 여기에도 귀엽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오늘 계획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고 시작할 건데 저희 일단 밥을 하러 가볼까요? 고고링! 귀엽네. 제 건 요거예요. 이거 이거 똑딱이야? 아니네. 보이지? 그러게, 이게 잘 안 보이네. 야, 이게 더 귀여운데, 머리띠보다? 일단 스파게티 만들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 요리의 기본은 뭐다? 청결이다. 물 손 씻으세요. 저 몇갈로리 하세요. 물 담으세요. 얼마나 담아? 이건 몇갈피 아니야? 약화? 이게 까는 거 까는 거 맞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약화 어떻게 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슬? 이거 안 잘려. 잘린다. 야, 칼집 누가? 야, 이게 안 잘리는 거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아니야. 야, 칼집 누가 그렇게 잘려? 사실 베이컨은 한 번도 안 잘라. 잘 잘리는 것만. 정빈 씨, 오늘 하루 셰프가 되어보신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 셰프 아닌데요. 네. 그럼 보조하세요, 제가 셰프할까? 네. 아, 너무 소감이 짧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식당에서 일을 못하게 되실 수도 있으세요. 식당 이름이 뭐야? 식당 이름이요? 최식당이요. 강호동은 강식당에서. 그럼 난 최식당. 그래, 양팔에 내가 할까? 내가 이거 더 잘할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할게. 어, 누가 이렇게 썰어? 아니, 밑에 잘라내는 거잖아. 아니, 그렇긴 하지. 나 그렇게 썰고 싶었거든? 그 맥도날드 거. 이게 진짜 너무 잘못됐어. 이거 너무 커. 아니야, 원래 양파는 그게 들어가는 거야. 누가 다 주스넣냐? 그럼 양파 쓰는 거 너무 어려워요. 양파 손질을 닫습니다. 이제 면을 삶자. 이것은 펜네. 펜네인데 그냥 다 보여드릴게요. 넘버원. 이렇게 마늘을 볶아줍니다. 넘버원. 네, 이렇게 볶아주시고요. 사실 전 요리를 잘 못해서 저 그렇게 달라붙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망했어. 난 망했어. 날 조리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미안, 나 이거. 마늘 너무 오래 볶는 거 아닐까? 마늘 바삭하게 먹는 게 묘인가? 어. 야, 고기 좀 더 익혀야 될 것 같은데. 야, 너 날미도. 원래 이렇게 요리는 야매야. 야, 솔직히 네가 제대로 처음부터 딱딱딱 얘기하면 내가 당연히 믿지. 이렇게 약불에서 볶아줍니다. 모든 요리는 약불에서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까르보나라. 이미 망한 거. 피클도 넣자. 아, 뭐래. 이제 면을 넣어줄게요. 요거는 삶고 나서 차갑게 채에다 이렇게 걸러뒀어요. 그렇죠. 살짝만. 이렇게 뭔지 알겠지? 뭔 느낌, 뭔 느낌, 뭔 느낌. 진짜 맛있겠다. 맛있는 스파게티. 언니, 빨리 이거 들고 가. 스파게티랑 이거 피자 부족하면 더 말해. 잘 먹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한 번만 이렇게 먹어봐. 야. 맛있죠? 어때? 조합 괜찮아, 둘이?
맛있어. 여기서 여기 또 올리면 어떨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응. 안 보이나? 야, 저 이제 유튜버 다 됐다? 맛은 맛있구나. 그냥 영상 통화해볼까? 수빈이랑 수빈이. 응? 수빈아 어디야? 너네, 너네 안 만났어? 왜? 만날 거야. 자다 깬 거지? 응. 야, 끊을게. 이거 봐. 나도 모자 있네. 그러니까 이거를 먹고 트리를 먼저 꾸미자. 이제 이건 이 영상 보는 사람들 다 익혀 먹을 수도 있어. 파스타 만드는데 팬에 몇 그램인지 몰라요. 그냥 적당히 때려 부었고, 그리고 팬에 적당히 끓였고, 크림 스파게티 소스 넣었고, 혹시나 사람들이 내리신 따라탕 양파도 넣었고, 베이컨도 넣었고, 다진 마늘도 넣었어. 근데 다진 마늘 할 때 조금 망하긴 했는데 좀 태워 먹어야 맛있대. 약간 타야 돼요, 음식은. 뭔 느낌인지 알겠지? 뭐가 꾸미자. 이거밖에 없는데 꾸미자요. 아, 나 별을 샀어야 됐어. 그니까 별을. 별이 없었어. 야광봉이 주황색이면 쫙쫙. 하나, 둘, 셋. 한번 사진 찍어줄게. 수능으로 찍죠. 스티커는 제가 아이폰 7이라서 그 인물 사진 모드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스노우에서 DSLR 효과가 나왔대요.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응가라고 해도 돼. 하나, 둘, 셋. 저장해보자. 잘 나왔어. 하나, 둘, 셋. 사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뒤에 배경이 흐릿해지는 이런 필터입니다. 하나, 둘, 셋. 안 된다니까? 됐다. 야, 이거 어렵다. 밖에서도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 이제 영화를 봅시다. 저희가 볼 영화는 뭡니까? 나홀로 지금. Honey, are you packed yet? Yes. Winter coming. Go to Florida. There's no Christmas trees in Florida. Kevin, what is it with you and Christmas tree? New York's most exciting hotel experience. For reservations, call toll-free 1-800-7. 녹음기는 하나 되고 나니까. 저거 다니면 뭐 하고 온대? 저거 다니면서. 너 녹음. 야, 내 방에 잠이 잘 오는데. 나온다 이제. Come on, let's go. 와, 얘네 진짜 멍청하다. 제 키 크는 게 진짜 멍청해. 진짜 멍청해. 아 진짜. 여러분, 제 2019년 다이어리. 아니 벌써 2년 재미없어. 2019년에 공개해. 이거 2019년에 올라갈 것 같아요. 영상. 5일 뒤야. 이것은 2019년 다이어리. 10 by 10에서 구입했습니다. 혹시나 정보를 물어보실까봐.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중학교 때 그 어디 갔어? 네오 클럽인가? 영엔이었어. 나 그거 쓰는 거 같아. 내가 써줄까? 나 이거 진짜 쓸까? 우리 시그니처 로고도 만들자. 어때? 오늘 그걸 기획하는 거야. 어때? 좀 한 번에 확 기억나는 거. 근데 왜 우리는 이거 먼저 짜고 있어? 그럼 뭐부터 짜야 돼? 이름부터 짜야 돼. 그런가? 아 그래. 키르시는 왜 키르시는가? 근데 처음에는 다른 나라 아닐까? 괜찮지 않아요? 근데 이거 진짜 잘 써. 근데 이게 그거잖아. 우리 막 뭐지? 약간 젊고. 근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옷이 다 귀여운 분위기예요? 아니지. 젊다고 해서 20대도 젊은 거고 30대도 젊다고 생각해. 근데 난 솔직히 그 영어만 있는 것보다 비욘드 클로젯이나 키네시처 뭔가 이렇게 시그니처 로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다음에 여름이나 봄이나
방금 전에 저 야자수를 봤다? 근데 야자수는 여름에만 입어야 될 것 같아. 그치. 우리 처음에 우주 컨셉이었잖아. 이게 우주 컨셉이었고. 야, 여기를 아예 비워두자고? 응. 그냥 여기까지만 써놓고, 그냥. 그 뒤에는 아예 채우지 말고 그냥 짝대기를 쭉 그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한계는 없다. 한계는 없다. 한계는 없다 한번 찾아볼게. 노 리밋, 노 리밋. 두려워. 두려워.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보냈고요. 이제 12월 25일 이제 저녁인데 저는 이제부터 가족들이랑 보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해주셔서 어딘데? 네,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